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허리둘레 감량이에요. 네. 나이가 들면서 점점 대체로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이 유해균이 내뿜는 독소가 지방과도 결합을 하고요. 또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면서 중년의 그 복부 비만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. 우리가 비만 연구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를 많이 써요. 그런데 이 두 분의 그 장내 세균을 채취해서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뚱뚱한 일란성 쌍둥이 대변을 주입한 쪽은 살이 찌더라는 거죠. 네. 5kg 이상의 체중 감량은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저희가 나설 시간이 그쵸? 왔습니다. 알기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는데요.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둘레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위한 그 핵심이 사실 8대 2 정도의 장내 세균 황금 비율이잖아요. 네네. 유익균이 8, 유해균이 2. 근데 이 장내 세균의 비율 차이에 따라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실린더를 장 환경으로 가정을 해보고요.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물을 유익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쪽에는 어떻습니까? 많아요. 8. 지금 유익균이 좀 비율이 좋아요. 네. 여기는 어때요? 아유, 반대로. 굉장히 적죠. 네, 무너져 있네. 네. 장내 세균의 균형이 완전히 지금 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유익균이 적은 상태에서는요.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이 오면 이미 끝났어요? 자, 얘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? 그냥 싸움에서 졌죠. 졌네요. 유해균이 점령했어. 그렇죠. 네. 그런 나쁜 장으로, 즉 건강하지 않은 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좋아요, 지금.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유익균이 지금 많아져 있어요. 와글와글와글와글하죠, 지금. 그 상태에서 같은 양의 유해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먹고. 내가 거의 변화가 없는데? 나쁘게 할 거야. 끝도 없어. 색이 안 변해요? 유익균 이 세력이 지금 이 유해균들을 사실 이제 무찌르고 그쵸. 이 지금 비율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공급을 해서 유익균들의 수를 늘려주는 게 그리고 유익균의 적정 비율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결과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유해균들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허리둘레 비만을 부르는 몸속 지방 증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이와 함께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체지방 지수, 즉 BMI 지수가 26 이상인 갓 체중 실험자들을 두 그룹 나눠서 한 그룹에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습니다. 그 결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체중이 증가했고요.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체중이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.